그나마 과학 지문 어려웠던 친구가 있어서 과학 지문까지 빠르게 보겠습니다. 과학 지문이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제가 2감 4회차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류의 지문을 껄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류의 지문을. 아마 저와 같은 좀 약간 문과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일 텐데 이런 질문을 꼴꼴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2감 4회 때도 얘기했었지만 이거를 정보량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거든요. 물론 이제 혹시 중에 화학 선택자가 있으면은 개꿀이었겠지만 저는 당연히 화학이라는 거를 뭐 해본 적도 없고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지문을 열심히 읽어도 너무 그렇게 막 와, 저걸 저렇게 힘들게 읽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강사가 문과인 걸좀 감안해 주시고, 그죠? 자, 첫 문단 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분자들이 만나서 화학 반응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운동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 오케이. 활성화 에너지. 이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래서 그 최소한의 에너지가 만약에 작은 반응은 그 최소한의 에너지 차이가 작은 최소한의 에너지보다 당연히 큰 애들이 많겠죠. 이해돼? 최소값이 작으니까 작은 애보다 큰 애들이 졸라 많겠지. 이해되세요? 괜찮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조절해서 반응 속도의 변화를 주는 물질을 촉매라고 하며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능력을 촉매 활성이라고 한대요. 저는 바로 생각했습니다. 아,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야겠구나. 이해돼? 앞에서 이게 낮아서 작으면 빠르다며. 어떻게 하면 빨라질까? 얘를 작게 해야 빨라지겠지. 라는 능동적인 생각을 하면서 읽는 거라고. 물론, 자, 촉매는 촉매가 없을 때에는 활성화 에너지가 다른 새로운 반응 경로고, 화학 산업에서는 주로 고체 촉매가 이용되는데, 액체나 기체인 생성물을 촉매로부터 분리하는 별도의 공정이 필요 없어서 그렇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고체랑 액체면, 뭐, 분리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이해되니? 따로 공정이 필요할 것 같진 않아. 내가 과학은 잘 몰라도, 액체보다는 고체 액체가 분리가 잘 되겠지. 이해되니? 그래서 고체 촉매를 쓰는구나 해놓고 얘는 대부분 활성 성분 지지체 증진제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활성 성분은 뭐 하는 애인데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이래요. 저도 반응물이 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막 예민하게 읽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활성 성분은 그 표면에 반응물을 흡착시켜서 촉매 활성을 제공하는 물질인데 고체 촉매의 촉매 작용에서는 반응물이 먼저 활성 성분의 표면에 화학 흡착되고 흡착된 반응물이 표면에서 반응해서 생성물로 변환된 후에 탈착되는 과정 거쳐서 완결이래. 이런 거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냥 순서네. 라고 생각한다고. 이해되니? 이걸 막 억지로 막 기억하려고 하고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 반응물이 먼저 흡착되고 생성물 변환되고 탈착되면 끝이구나. 정보량 많은 질문을 애들이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를 너무 기억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막 외우려고 해서 그래. 막 메모하고 이럴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읽으면 되는데 이거를 막 어휘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좀만 이렇게 순서 나오면은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 금속은 다양한 물질들이 표면에 흡착될 수 있어서 여러 반응에서 활성 성분으로 사용이 된대요. 저는 잘 모르니까, 과학을. 앞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면서, 화학 흡착되고라고 했으니, 뭔가 흡착이 뭐잘 돼야 좋은가 봐. 그래서 활성 성분으로 사용이 되는데 금속이. 자, 예를 들면은 암모니아를 합성할 때 철을 활성 성분으로 쓴대요. 그래, 철, 금속. 반응물인 수소와 질소가 철의 표면에 흡착돼서
원자 상태로 분리가 된대. 수소와 질소가 반응물이야? 그러면은 암모니아가 생성물인 건가? 이런 생각하면서. 이해되니? 그냥 일방향으로 읽기만 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앞에서 읽었던 내용이랑 연결하면서 가는 거고. 그래서 철의 표면에 흡착되면 각각 원자 상태로 분리가 되는데, 흡착된 반응물이 뭔데? 수소와 질소는 전자를 금속 표면의 원자랑 공유. 금속이 뭔데? 철. 철 표면의 원자랑 공유해서 안정화가 된대요. 아, 그 공유하면 뭔가 안정화가 되나 보다. 나도 안정화가 뭔지 잘 몰라. 그냥 공유하면 안정화가 된대. 아까랑 똑같아. 노파 집에서 왜 파티하나요? 똑같아. 굳이 설명하지 않은 거 궁금해할 필요 없어. 이게 안정화 되는 거래. 자, 근데 반응물의 흡착 세기, 수소와 질소의 흡착 세기는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대요. 이 경우에는 철인데, 이때 흡착 세기가 적절해야 되는데, 왜? 흡착이 너무 약하면 너무 적게 흡착이 돼가지고 촉매 활성이 낮대. 아, 너무 약하면 안 되는구나. 너무 이게 적으니까 안 되는구나. 너무 강하면요, 흡착된 반응물이 지나치게 안정화가 된대요. 아, 아까 안정화 된다 했었는데, 너무 세게 붙어도 안 되는구나. 너무 세게 붙어도 안 좋나 보다. 이거 안정화 너무 세게 되면은 반응이 느려서 안 좋구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체 촉매에서는 반응에 관여하는 표면에 활성 성분 원자가 많을수록, 활성 성분 원자 뭔데? 철. 원자가 많을수록 반응물 뭔데? 수소, 질소 흡착이 많아서 활성이 높아진대요. 어떤 느낌으로 보는지 알겠어? 나한테는 활성 성분 난 몰라. 무조건 철이야. 나 반응물 몰라. 나 무조건 반응물은 수소, 질소야. 이해되니? 앞에서 예시를 들어준 거를 그냥 계속 활용하는 거야. 그 뒤도 마찬가지야. 자, 어때? 금속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라고 했을 때 내가 아는 금속 하나밖에 없어. 철이야. 뭔 느낌인지 알겠죠? 아, 철은 열적 안정성이 낮아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고온에서 금속 원자들로 이루어진, 철 원자들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큰 철 입자 이루게 되는데 이를 소결이라고 한대. 입자가 소결되면 이 금속 활성 성분 철의 전체적인 표면적은 줄어든대요. 어? 줄어들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 왜 줄어들면 안 될까? 반응물이 흡착되는 면적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앞에 있는 내용을 활용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과학적인 이유나 현상은 몰라. 근데 확실한 거는 필자가 이런 식으로 철 입자가 모여서 커지면 붙어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줄어든대.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지체야. 작은 철 입자들을 표면적이 넓고 열적 안정성이 높은 지지체. 아까 금속은 낮은데 지지체는 높아. 표면에 분산하면 소결로 인한 활성 저하가 억제가 된대요. 아, 이 소결로 인한 이런 활성 저하가 억제되고, 따라서 소량의 철로도 철을 활성 성분으로 사용하는 고체 촉매의 활성을 높일 수 있다. 뭐만 있으면? 지지체만 있으면. 이해되니? 이걸 왜 이렇게 읽냐고? 용어가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 금속, 활성 성분, 반응물 하는데 하나로 그냥 싹 통일시켜버리면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 근데 이게 뭐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도 아니야. 그냥 원리는 단순해. 앞에 나왔던 내용을 졸라 활용하는 거야. 그냥 내가 아는 금속은 철밖에 없고 내가 아는 반응물은 수소질소밖에 없는 거야. 자, 증진제는 촉매에 소량 포함돼서 활성 조절을 하는데, 활성 성분 철, 철의 표면 구조를 변화시켜서 소결을 억제하기도 한대요. 앞문단 얘기했잖아. 소결 억제시키면 좋은 거잖아. 소결되면 안 좋은 거고. 활성 성분 철의 전자 밀도를 변화시켜서
흡착 세기를 조절한다 라고만 써있지만 아저씨는 무슨 생각하느냐, 흡착 세기 조절? 맞아, 아까 전에 너무 약해도 안 좋다고 했고 너무 강해도 안 좋다고 했어. 그렇게 조절을 하나보다. 비문학은 여러분들이 뭘 방법을 몰라서 못한다기보다는 진짜 이거야말로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뭐가? 앞에 나온 내용을 활용하셔야 되고 문장을 멍때리면서 읽으면 안 돼. 생각을 하셔야 돼. 어떤 생각? 앞에 나왔던 내용 생각. 납득하려고 하셔야 돼. 그냥 읽는 게 아니야. 밑줄 치는 것도 아니고 납득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도 마찬가지야. 고체 촉매는 활성 성분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증진제나 지체는 포함하지 않기도 한데 지문을 잘 이해했으면 오 그럴 것 같기는 해. 철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지지체나 증진제는 뭐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지는 않아. 왜? 철을 약간 좀 보조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그렇구나 해서 문제 봤을 때 지문 잘 읽었으면 2번 선지 딱 보자마자 고체 촉매는 분리공정이 필요하나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체니까요. 그렇구나. 9번도 1번 선지 어떠니? 수소질소를 흡착하는 철원자의 개수를 늘리면 어떨까요? 좋죠. 1번이 정답. 이해되니? 바로 판단되죠? 문제가 물론 쉬웠지만 10번 문제 딱 봤을 때 이것도 처음엔 그래도 보기 문제는 어렵지 않을까? 와 아세틸렌? 우와 어려워 보여. 에틸렌? 와 이랬는데 읽기 시작했어. 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고체 촉매는 팔라듐 금속 입자를 실리카 표면에 분산해서 만든다. 아 그럼 팔라듐이 활성 성분이고 실리카는 지지체겠네. 아세틸렌과 수소는 팔라듐에 흡착돼 아세틸렌 수소는 반응물이겠네. 규소랑 은은 규소은 증진제겠네. 읽는데 바로 다 보여. 이해되니? 바로 다 보여서 나는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냐? 너무 쉬워서 얼탱이가 없었다고. 이해되니? 보기 문제 그냥 바로바로 보여. 바로바로 바로바로 한 다음에 문제 딱 봤더니 심지어 아세틸렌은 반응물에 해당한다. 당연하지. 팔라듐은 활성성분. 당연하지. 규소운 증진제. 당연하지. 실리카는 지지체인데 왜 소별하냐고. 4번 선지 보자마자 정답. 문제 낸 분들이 비문학 출제하신 분들이 그냥 가나지문 대충 쓰고 골프 치러 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김 교수 그냥 대충 하고 그냥 18월 가지 나인홀 이런 식으로. 아니 교수님 저희 6평 어떡하고요. 야 그 막내 문학 들어오네 있거든 걔한테 맡겼어. 문학까지 분별하라 해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 보기 문제 그래프 문제 얘도 어때요. 그래프 보고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러는데 항상 그래프 X축 확인 흡착 세기 세로축 촉매 활성. 아 아까 전에 얘기했던 너무 약해도 안 좋고 너무 강해도 안 좋은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해서 어렵지 않게 3번 선지가 정답이 됐었다. 괜찮니? 괜찮죠? 공포소구는 시간이 안 돼서 못 보긴 했는데 뭐 혹시나 공포소구가 좀 해설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수강생 카페에다가 이제 6평 해설은 내일까지 해설하고 나면 다른 지점이 내일이 마지막 해설이거든요. 내일까지 해설하고 나면은 수강생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나 공포소구 필요하다 보시면 돼요. 아마 안 보실 거라 생각하지만 공포소구는 안 볼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다음 주 수업이 좀 어려울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어려운 거밖에 안 남았어요. 나도 쉬운 거 하고 싶어. 근데 지문 그 목록 보시면은